구울가의 한의사 김경호 박사의 건강 거시기. 자, 건강 이야기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풍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간절기예요. 갑자기 쌀쌀해지고 네. 낮에는 또 덥고 이게 이렇게 되면 혈관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럼요. 이럴 때 이제 터지는 분들이 예, 터지거나 막히거나 네. 탄력이 없어서 그럼요.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탄력 없고 날리시고 뭐 그러신 분들 중풍, 중풍, 뇌졸중 네. 그러면 뇌졸중과 중풍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말만 다르죠. 사랑이냐 러브냐 그렇구나. 네. 근데 중풍이 우리가 편해. 뇌졸중 어려워. 네. 아유, 제가 그 보험회사에서 그 CF 모델을 오래 했잖아요. 네. AIG 네. 뇌졸중, 심근경색, 반복 보장합니다. 이야, 역시 목소리. 요거 한 8년 했어요. 네네. 근데 발음이 안 돼요. 뇌졸중 이거 네. 발음 안 돼갖고. 어쨌든 중풍. 네네. 중풍, 풍 맞았다. 네. 그럼 혈관이 터지는 거죠? 아니요, 터진 것만 아니라 막히는 거. 뇌가 손상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 공급이 안 돼.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예, 결국은 뇌 세포가 상한데 손상받는데 손상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뇌가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지면서 뇌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가면서 뇌 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면 뇌에 그렇게 중풍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뇌가 혈관이 얇아서 그런가요? 중풍에 대한 이론들은 너무너무 많죠. 한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딱 이것만으로 온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에서의 생각하는 중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전기 허위 사기실, 전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기가 많았을 때 그 사기의 기본은 화가 많거나 즉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뭐 열받을 일이 많거나 두 번째로는 습이 많거나 뭐 몸이 뚱뚱하거나 그런 요즘에 뭐 비만이랄지 스트레스 이런 원인들로 설명하시죠. 그 다음에도 되게 많은 이유들이 또 그 다음에 있는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첫 번째 중요한 전기가 허하다. 즉 중풍은요. 제가 예전에 중풍만 수백 명을 봤었습니다.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요. 과장 생활할 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15년, 20년 전에만 해도 중풍 환자가 되게 한 방에 많이 왔거든요. 그때 되게 많은 중풍을 보면서 공통점을 봤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 나 요즘에 너무 좋아. 너무 기분 좋은데?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중풍 환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좋고 네. 신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다 열받고 대부분 이런 경우였어요. 요즘 자식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뭐 상가집에 가서요 2박 3일 동안 잠 못 자고 해서 거기서 뭐 좀 도왔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일이 너무 과로해가지고요 뭐 집안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경우에 풍이 왔지 그럼 요즘에 너무너무 어지럽고요 막 이런 경우 한방에서도 그래요. 제현자 풍지졸학에서 어지러움 증상이 풍의 전조증이다. 뭐 풍의 전조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요. 뭐 손발이 저려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3년 이내에 풍이 온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대부분이요 어지럼증이 약간 있어요. 그게 전조증상으로. 네. 그게 그 말은 말은 혈류순환이 되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뇌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가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지럽다요. 저혈당성 쇼크, 저혈압성 쇼크. 즉 뭐냐면 머리는요 산소하고 주로 당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이 부족해지면 저혈당 쇼크도 오죠. 산소가 부족하면 저혈압성 쇼크도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양분이 잘 안 오면 어지러워요. 푹푹 쓰러지죠. 그러니까 뇌가 순환이 충분히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얻었던 결론은 되게 어지러움 증상이 대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90% 이상 거의 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없었던 거죠. 과로하지 않고 즐거운 사람이 한 명도 풍부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주식. 여러분들이 풍을 갖다 예방하고 싶다. 즐겁게 사세요. 그러니까 혈압이 내가 좀 높더라도 네. 내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고 네네. 그러면 혈관이 그렇게 쉽게 터지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역도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때 2-300까지도 오르거든요. 근다고 해서 쉽게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젊고 건강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하지만 일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중풍 많이 오시죠. 과로 되신 분이 많이 오세요. 나이 드시면 어때요? 혈관의 탄력성 떨어지죠. 혈관 내에 떼국물이 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생리적 증상도 있고 그와 더해서 또 그분들의 요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죠. 자녀 문제 많죠. 생각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탄력성도 없어. 근데 순간적으로 막히거나 터지는데요. 막히는 분들이 80%예요. 터지는 사람이 20%. 방송에서 막혀서 온 사람들 많이 안 나오시죠? 주로 막혀갖고 터져서 오죠. 어! 이렇게. 아... 그거는 뇌졸중 환자 중에 뇌출혈 환자들이 아... 20% 정도. 뭐 딱히 이렇게 정할 수 없어요. 20, 30% 정도가 있고요. 7, 80% 이상은 막혀서 전날 저녁에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런 게 뇌 경색의 주 증상이거든요. 뇌출혈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그걸 빼고라도 기본적으로 낮에 주로 많이 활동 중에 억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뇌출혈이 좀 더 많고요. 뇌 경색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더 많지요. 아니 뭐 답은 알아요. 그냥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즐거운 일이 있어야 무슨 즐겁게 살지 뭐. 어떻게? 그 정답은 누구나 합니다. 학식 좀 있다 하면 다 알죠. 컵에 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 아니 물이 이만큼이나 있어? 생각하기 나름이죠.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죠. 나에게 돈 없다는 사실, 나에게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 일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고 얻을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뭐 나는 맨날 잃은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잃은 것밖에 보이지 못하죠.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지혜에 대해서 되게 멋지게 얘기하신 분 강의를 들었어요. 지혜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런 저 자식이 왜 그런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 그럴 수 있다. 얘가 날 때려도 때릴 수 있다. 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가 도담 중에 가장 많이 환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드릴 때 저는 정신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병든 거다라고 표현하지 정신병이라고 그러면 너무 질환적 개념이 조금 더 많아서요. 저는 마음이 힘들 것이군요. 마음이 병들었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는 사실 삶의 경험이 많을수록 나는 A만 있을 줄 알았는데 B도 있네, C도 있네, D도 살아보니까. 있네. 그럼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승들 분들이거나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러고 있다. 네 말도 옳다. 그렇지. 이쪽 얘기하면 스님들. 그거 네 말도 옳네. 그런 이유가 이라 있잖아요. 그거는 스님은 네 말도 옳구나.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도 철학을 좋아하는데 정면으로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김 대표님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얼굴에 있잖아.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있네. 귀도 두 개 있구만. 이렇게 표현하죠. 옆으로 보면. 옆에 보면 귀 하나 있네. 콧대기는 튀어나왔는데 눈도 하나밖에 없잖아. 뭐가 있어? 뒤통수로 봤더니 야, 이 사람 귀대기 두 개밖에 안 보여. 눈이 뭐가 있어? 머리가 시커멓구만. 이와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리가 있다. 일리? 이치가 있다. 일리가 일리는 있는데 그게 진실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뭐 보이는 것에 3차원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4차원적으로 그 사람 마음까지도 바라보는 거 시간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에서의 3차원적 개념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들, 육체의 변화들까지 본다면 그게 진실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일면을 보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 일리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풍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겠다. 그럼요. 그럴 수도 있지. 예, 나도 풍 맞을 수 있지 라까지 생각하면 풍 맞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 풍 안 맞습니다. 아, 말 된다. 풍 맞을 수 있지 그러면 조심하겠네. 네, 나 풍 맞을 수도 있어.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럼요. 맞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나 때리면 그래, 네가 나 때릴 수 있어.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잘 안 나지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부지런해요, 사실은. 그런 삶의 경험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가 나오실 분들이라면 정말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스트레스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 스트레스 많지? 라고 말하면 스트레스 많은 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은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진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맞아요, 제가 스트레스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그 스트레스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아요. 뭐 스트레스라면 요즘 사람들 다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얼마간의 스트레스 다 있죠.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누가 스트레스 받았냐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성격이 그래? 나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 이렇게 넘어가고요. 되게 본인이 깨끗하고 스트레스가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이 환상 속에 있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스트레스예요? 저는 스트레스 없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분들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중풍 얘기를 시작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중풍에 안 걸리는 좋은 방법은 그럴 수 있지. 중풍에 걸릴 수 있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예방할 수 있는. 자, 물론 뭐 식사라든가 뭐 운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부분에 좀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중풍을 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설득 박사 김효석이었고요. 쿨가이 한의사 김교광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 꺼져.